네, 녹화 시작할게요. 프란체스, 더스 투 합니다. 똑똑똑. 창 크기 좀 맞출게요. 좀안 맞는 것 같아. 전체 화면인가 이게? 됐다. 똑똑똑. 열렸도다. 로딩 중. 첫 번째 방이네요. 가족의 사진이 있습니다. 여러 번 보면은 분명히 눈이 뭐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 피를 흘린다거나 하겠죠? 반응이 없네요. 아이고, 쪽지. 일단 넘어갑시다. 사진이 클릭이 안, 됐다. 아, 맞다. 마우스 보이죠, 이제? 또 누를게.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데.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. 끔뻑끔뻑. 피? 피 나온다. 사진 또 봐. 안 되네. 야, 쪽지 주러 왔구나. 뭔가 날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. 1965년. 뭘 해야 되지? 한번 이제 앞에 팍 나오나? 오! 끝났네요. 다음 방. 역시나 화장실이 빠지면 안 되죠. 전기통에 또 똥물이 나오려나? 아니 여기 커튼에 갑자기 확 나오겠지? 나온다 나온다 분명 여긴 나온다 100% 나와요 저기는. 또 누를게. 성경책 같는데? 밑에 피가 있어.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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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나온다. 안 나오네? 성경책. 못 보겠어! 안 나왔어. 성경책. 역시 화장실이 제일 무섭네요. 누르는 곳저세 개밖에 없는데. 와,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다니.
변화가 근데 없네요. 귀신님, 왜 안 나오세요? 뭔가 소리를 내면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너무 안 나오는데? 뭐 다른 거 누를 게 있나? 아, 레버. 나온다. 나온다. 성경책을. 아, 마음의 안정. 깜짝이야. 오셨어요. 그분이 오셨어요. 대롱대롱. 물이나 들이자. 하하, 젠장. 훈님 어서오세요. 아, 땀날 것 같아. 1탄은 그렇게 안 무서운데 2탄은 왜 이러죠? 갑자기 나올 것 같아. 누구야? 야야야야야. 뭔가 2탄은 너무 많이 무서워졌는데? 1탄은 전혀 안 무서웠는데? 웬 피가? 누를 게 이거밖에 없나? 두 개? 아, 세 개구나. 또 누를 게. 없네요. 아예 망이네요. 이번엔 아이를 부르나? 아니, 이 주인공은 왜 굳이 여기로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심리 현상을 겪을까요? 어! 야, 같이 놀고 싶구나. 어, 이거 누를 수 있게 됐어. 두 개, 세 개. 이게 벽에다 글을 쓰기 좋아하네. 앞에 갑자기 황 한 번 나오고 딱 끝나겠지? 그럴 거야, 분명.
엄마랑 아빠랑 여자애랑 귀신이 살았네요. 네 번째 방.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누를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아, 이제 보인다. 아, 분명 이게 뭐 올라올 게 분명해요. 아, 왜? 약을 먹고 죽었다는 건가? 1947년. 이쪽에는 뭐 누를 만한 게 이거랑 저거밖에 없네요. 긴장. 아, 땀나. 이거 두 개, 세 개, 네 개. 야! 아, 알고도 놀랬어. 아, 너가 죽었구나, 여기서. 그래. 한 방 더 먹어라. 아. 뭘 해줘야 되는 거야, 도대체? 불을 꺼줘? 그리고 약을 먹일까? 안 되네. 어떻게 해야 하니, 너를. 뭐 새로 클릭할 만한 게 나오기라도 하나? 해줘야 되는 거야. 클릭할 만한 게 얘를 뭐 클릭을 해야 되나?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. 뭘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? 아니, 얘 나온 것 빼고는 하는 게 없는데? 대령대령 달려있기만 하고. 누를 만한 것도 생기는 게 아니고. 불을 끄고 조사를 해봐요? 조사를 불 끄고 해도 눌렸던 자료 달밖에 안 되네요.
아, 땀나.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반짝이는 거 있어. 키워졌다. 다시 이렇게 하는 건가? 안 되네. 사라졌어, 종이. 종이가 생겼어요. 독약. 헐. 이 아기가 그러니까 그 여자애였나 봐요. 근데 코피를 흘리고 있지? 콧물인가? 옛날 사진이니까 1947년 12월 24일에 태어났다. 크리스마스 이브네요. 근데 이거 하고 뭐 하는 게 없는데? 애기 사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.
마지막 방이네요. 비밀번호는 대충 일단 1900년도였고 47년인가? 어? 맞았다. 금고가 열렸다. 왜 엄마는 죽었냐고? 그런 얘긴가? 헐. 끝난 것 같은데? 열어. 어, 정등됐어. 설마. 아. 아, 눌러야 돼? 생각보다는 귀신이 안 무섭게 생겼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더 하우스 2 끝났습니다. 이건 뭐지? 굉장히 기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더스2 끝났습니다. 녹화 종료, 끝!